가을을 타면서 우울함을 느끼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햇볕과 함께 생강차나 칡차, 율무차 등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 가격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양재점입니다. 깐마늘이 1900원 이상 내렸고 얼갈이가 500원 올랐습니다. 고향점은 대파가 450원 올랐고 단감이 700원 내렸습니다. 원주 원예점은 양광사과가 1500원 이상 올랐고 양파가 지난주와 같습니다. 청주점은 배추가 2000원 이상 내렸고 깐마늘이 1500원 내렸습니다. 대전점은 얼갈이가 200원 올랐고 감귤이 2000원 내렸고요. 전주점은 무가 200원 내렸고 깐마늘이 2000원 내렸습니다. 광주점은 배추가 2800원 내렸고 얼갈이가 1000원 올랐고요. 목포점은 대파가 400원 올랐고 감귤이 지난주와 같습니다. 대구 성서점은 무가 200원 내렸고 단감이 120원 내렸습니다. 울산점은 배추가 3000원 이상 내렸고 감귤이 200원 내렸고요. 부산점은 감귤과 대파가 각각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주점은 배추가 1000원 올랐고 단감이 650원 내렸습니다. 이번엔 보합세 예상 품목인데요. 도매시장 반입량과 수요량이 증가한 사과를 비롯해 배 가격이 보합세 예상되고요. 출하 물량이 소폭 증가하고 판매량도 증가한 감귤을 비롯해 단감이 보합세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